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힐링 1번지 섹터 마틴입니다. 자, 오늘 날씨가 정말 매섭습니다. 아, 다 오늘 날씨가 거의 전국적으로 다 한파지만은 이곳 역시도 영하 지금 11도. 아, 다 대단하네. 와, 제가 지금 정초를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 그 시청자님 우리 토마름들께 이렇게 새로운 기운을 듬뿍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아주 귀한 곳에 왔습니다. 자, 팔공산에 왔는데요. 이곳은 팔공산 불굴사라는 사찰인데, 불굴산, 불굴사, 그 홍주암이라는 곳입니다. 여기가 오늘 날씨가 정말 춥네요. 와, 저기 바위 한번 보십시오. 저 바위 깎아지는 절벽 바위에 저렇게 저 암자가 저렇게 지어다 놨는데, 저 암자를 보니까 저 굴에 있는 저 사성암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. 자, 가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올라가, 계단 올라가는 길도 보면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, 이 조그만한 이렇게 소원 돌탑을 이렇게 쌓아놨네요. 이 돌탑들도 보면은 다 인연 돌탑이겠지요. 자, 한번 보십시오. 저기 저 큰 저 바위들 틈 속에 저렇게 저를 갖다 암자를 저렇게 지어놨네요. 불굴사 홍주암입니다. 자, 팔공산 전경입니다. 아따. 아, 또 오늘 날씨 정말 대단합니다. 바람도 굉장히 세고요. 차갑습니다. 여기는 보니까 마치 또 그 굴의 사성암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. 자,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이야, 어마어마한 석주가래 이렇게 암자를 지어놨습니다. 홍주암이라. 이렇게
좁은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네요. 와, 이게 뭐야. 와, 어마어마한 이 바위 한번 보십시오. 내려 바위. 저기 어마어마한 저 돌, 바위 속에 이렇게, 이 법당 같아. 자, 이곳 그 홍주하면 그 자연의 그 전혀 훼손 안 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 암자를 지어놨네요. 대단해, 대단해. 이런 깎아지는 절벽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암자를 이렇게 정밀하게 지어놨는지 대단합니다, 대단해. 이렇게 나무도 보면 손상 하나 안 시킬 상황에서 이렇게 시원하네요. 마치 미로를 긋는 듯한 그런 암자입니다. 이야, 이 깎아진 절벽에서 보면 또 소나무 한 그루가 멋지게 또 이렇게 또 반송처럼 또 그러네. 멋지게 또 이렇게. 이곳 홍주암은 붉은 구슬이라는 의미로 태양을 뜻하는데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불굴사 경내에서 가장 이른 시간에 해가 솟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. 원어굴에서 수행하던 예수님이 시어 새긴 듯하며 연대는 미상이라고 하네요. 여기 팔곡산 전기가 굉장히 시어서 그런지 소원 쪽지를 많이 남겨놨네요. 자, 이곳이 그 원로 대사께서 최초로 수행한 이런 곳이랍니다. 불굴사 홍주암 어마어마한 바위 한번 보십시오. 이런 곳이 자리를 하고 이렇게 홍주암을 이렇게 지어놨네요.